안녕하세요. 알로 핑퐁. 예,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술 푸시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네. 푸시라고 하면은 백핸드에서 나오는 기술 중에 내가 백핸드에서 치는 거. 치는 거는 푸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백핸드에서 쇼트는 미는 거. 네, 백핸드 쇼트 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공격하는 치는 기술 푸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알럽님은 푸시 어떨 때 어떤 공일 때 푸시를 좀 때릴까요? 때릴 수 있을까요? 백 쪽으로 조금 떠서 오는 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포핸드에서도 살짝 천천히 떠서 올 때 스매싱, 그렇죠. 포핸드 칠 때는 살짝 밀어서 중심이 하다가 천천히 올 때 포핸드에서 스매싱을 때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쇼트로 치다가 갑자기 천천히 오는 공일 때 제가 제 힘을 잡아서 때리는 거, 치는 거. 이게 천천히 올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 푸시를 배울 거예요. 근데 회원님들이 이제 푸시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쇼트에 조금 더 큰 기술, 쇼트에 대한 연장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매싱도 포핸드 롱의 연장선이다 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포핸드하고 스매싱의 차이점 뭐냐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오른발도 살짝 뒤로 빼셔서 공을 뒤에 나오는 거 보고 기다렸다 오른발에서 왼발로 힘을 실어서 더 크게 스윙도 조금 더 크고 오른발에서 더 길게 잡아서 치는 거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쇼트를 치는데 그 쇼트에서 조금 더 백스윙을 뺀 다음에 아스윙으로 나갈 때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거. 그러니까 쇼트에 대한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푸시는 쇼트 연장선이다. 그러면 쇼트의 그립 과 스윙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쇼트의 그립 한 번만 푸시의 그립 그럼 어떻게 우리가 쇼트의 그립 어떻게 썼죠? 엄지를 세워서 네. 빠른 거는 변환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엄지를 기둥을 세워서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끔 쇼트의 그립을 잡아준 그 각도 그대로 이용해서 푸시가 나갈 거예요. 근데 푸시라는 기술이 세게 치다 보니까 라켓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라켓을 단단히 잡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푸시를 어떤 공일 때 치냐고 했으면은 천천히 올 때. 근데 우리가 현대 탁구 보면은 대부분 이게 선수 영상들 보면은 선수들은 푸시를 잘 안 쳐요. 왜 그럴까요? 공이 굉장히 빠른 박자로 치기 때문에 푸시를 잡았다 기다렸다 치기 또 전에 그 앞에서 백드라이브로 드라이브 초보자 분들은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아직 없으신데 공을 윗둥을 그려서 테이블 맞자마자 치자마자 빨리빨리 치는 기술 거는 기술인데 현대탁구 선수분들은 다 이렇게 빠른 박자로 붙어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인 저희 생체 특히 저희 지금 컨텐츠가 2년 미만 아니면 뭐 지역부스 한 5부 정도 인 분들이 보실 때는 백드라이브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으신 거고 원래는 또 구장에 가시거나 그런 백드라이브를 가르쳐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드라이브는 회전을 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드라이브가 잘 이용을 못 하시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공이 천천히 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백드라이브 하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생체분신들, 그 초급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천천히 올 때는 이걸 푸시로 공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생체이신 분들, 특히 탁구 동호회 분들은 오히려 푸시에 대해서 공격을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푸시를 어떤 기술인지 초급자분들 기준으로 한번 알럽니 백핸드 쇼트를 잘 치시니까 일단 한번 시연 한번 해 보일게요. 네. 자, 준비. 하실까요? 있는데. 푸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둘. 푸시 툭. 잠깐만 푸시요. 네, 준비. 푸시 툭. 자, 하나, 툭.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툭. 하나, 툭. 예, 볼게요. 예. 가릴 것 같아. 아, 이게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보셨는데, 알럽님은 백
백핸드 쪽의 기술을 좀 잘 활용을 잘 하시고 지금도 잘 치셨는데요. 보시면은 스윙이 쇼트하고 푸시하고 스윙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시냐 하면 쇼트는 손목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공을 손목 위치에서 준비했다가 쇼트일 경우는 명치 여기 한 뱀 정도까지 백스윙 하고 앞스윙을 그대로 손목을 유지한 채 앞으로 밀면서 연결을 하는 게 쇼트였어요. 그런데 푸시는 여기서 더 백스윙을 더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힘을 딱 모아서 주시는데 그럴 때 보면 알럼니도 보시니까 손목이 완전히 돌아가진 않죠. 네, 여기서 백스윙을 좀 더 키웠다가 앞스윙으로 나가실 때 딱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보면 손목을 꺾었다가 앞스윙을 탁 잡아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회원분들이 많이 저기 힘들어 하신 분들이 손목이에요. 손목. 지금 백핸드 할 때 손목을 어떻게 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보시면 이 면과 내 몸이 평행하게 네. 그 손목을 살짝 꺾어주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9시 그러니까 이 라켓 이쪽에 일자 모양 누워 있는 상태 90도인 상태는 밀기가 좋아요. 밀기가 좋아요. 그런데 또 라켓이 세워지면 누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치려고 그러면 밀거나 누르는 형태가 아닌 그 중간 정도 45도 정도가 되면 밀면서 누르면서 칠 수 있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꺾을 때 라켓 각도도 이 여기서부터 헤드까지 45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쇼트의 면과 몸의 라켓의 면과 몸의 면이 되도록이면 나란하게 해서 각을 두껍게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볼게요. 거기서 백스윙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세요. 백스윙을 쇼트에서 명치 요만큼만 보다도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들어간다는 손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꺾어주시다가 앞스윙할 때 잡아주시는데 넘어가지 않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손목인데 손목을 보세요. 백스윙할 때 손목이 아래로 꺾이거나 또 옆으로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공이 비껴 맞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잡을 때 이 손목의 그립을 회원분들이 밑으로 내려서 위로 덮는 형태 이런 형태이거나 옆으로 나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유형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스윙을 가르쳐 드릴 때는 손목의 주안점에 라켓의 각도를 여실 때 손목을 보세요. 아래로 꺾지 말고 그냥 당겨서 이 라켓 헤드가 몸으로 당길 때 이런 느낌으로 당기셔야지 밑으로 내리거나 옆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손목을 보세요. 당길 때 보세요. 딱 당길 때 이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셨을 때 당기면 여기에 손목이 당기는 느낌이 약간의 텐션이 생긴다. 긴장감이 이렇게 텐션 생겨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손목이 딱 당긴 느낌이 나온 게 정상이신데 만약에 얘를 아래로 놔뒀다, 아래로 꺾으시면 이 손목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시면 손목을 이 라켓 헤드를 몸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돼야지 아래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이 손목이 약간 헤드 쪽으로 당기다 보면 손목이 조금 더 당기는 느낌? 압박감이 주는 느낌으로 제대로 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을 나가실 때 타점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알럼님은 공을 칠 때 타점을 어디서 잡나요? 푸시할 때? 잘, 어떻게 보면은 정점일 때 때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그때 쇼트 설명해 드릴 때 정점은 정점인데 왼손의 위치를 나란히 놓고 손목의 위치에 올 때까지 백스윙하는데 공이 오면 앞스윙을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푸시는 제가 보면은 백스윙을 조금 더 당겨서 왔기 때문에 손목의 위치 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금 더 당겨서 앞스윙이 나갈 때 정점보다 살짝 조금 더 정점을 보면 그냥 정점 지나자마자 뚝 떨어지지 않아요. 공이 오다 정점에서 살짝 더 진전이 되죠. 그때 정점을 지나서 약간 수평을 지나서 조금씩 뒤로 나올 때 그때까지 참았다가 앞스윙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보자분들 제일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손목을 당겼는데 스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스윙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쇼트는 손목을 피지 않고 유지를 한 채 밀어주는 거라면 푸시는 얘를 손목을 동시에 구부린 손목을 나가시면서 살짝 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초급자분들은 백스윙을 하고 나서 손목이 안 펴진 채 그냥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거는 치는 게 아니라
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힘이 주어지냐면 이 앞에 헤드를 몸으로 당길 때 팔꿈치까지 같이 당기는 거예요. 보세요. 볼까요? 손목을 당길 때 팔꿈치까지 같이 당기시죠? 팔꿈치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에 붙였을 때 얘를 약간 펼쳐주는 느낌. 그러니까 하완의 힘이 하완이 당겼을 때 이 팔꿈치랑 같이 탁 펴주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앞에 정면을 보시면 손목에 이 헤드를 안으로 당길 때 백스윙이 됐죠? 팔꿈치까지 뒤로 나갔어요. 그럴 때 이 하완이 탁 펼쳐지는 느낌. 여기까지가 푸시의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트는 팔꿈치를 손목을 꺾은 다음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미는 형태라면 푸시는 좀 더 백스윙에서 손목을 안으로 꺾은 다음에 팔꿈치도 꺾어서 얘를 살짝 펼치는 느낌으로 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힘, 이 엘보가 딱 팔꿈치가 딱 펼쳐지면서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힘을 줄 때 펼쳐지면서 좀 던지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잡아주셔야 되는 느낌도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공이 만약에 천천히 올 때는 스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윙을 조금 더 백스윙을 잡았다가 공이 천천히 올 때 기다렸다가 앞스윙이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빨리 올 때는 되도록이면 푸시는 여유롭게 공이 천천히 올 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이 빨리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짧게 스윙도 짧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백스윙도 짧은 스윙. 그러니까 짧고 빠르게 스윙을 하셔야지 그냥 백스윙을 많이 빼서 앞스윙을 또 많이 나간다 그러면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공의 속도나 높이 빠르기에 따라서 스윙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뭐냐면 백스윙도 백스윙이지만 공이 천천히 올 때와 빠르게 올 때 그 타이밍? 빨리 올 때는 제가 빨리 스윙이 나가서 정점을 찾아야 되고 천천히 올 때는 기다렸다 쳐야 되는데 초급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건 천천히 오면 기다렸다가 더 백스윙에서 머물렀다가 잡았다가 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올 때는 조금 더 앞스윙을 조금 더 빨리 뒷스윙과 앞스윙을 짧고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을 맞췄는데 스윙이 쭉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 이거는 임팩트가 약해서 누가 스매싱 할 때도 면이 이런 소리가 나려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임팩트를 공에서 빨리 임팩트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묵직하게 밀고 가는 왜? 쇼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는 느낌인 거하고 치는 느낌이 구별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잠깐만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수건이죠? 네. 수건이면 벽에 어떤 곤충이나 또 파리가 벽에 붙었으면 그거 할 때 꾹 누를 수도 있지만 탁 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수건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라켓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면 거기에서 내가 스윙할 때 벽에 붙어 있는 날아가기 전에 내가 잽싸게 탁 치고 오는 느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팩트를 쭉 끌고 가는 느낌 아니라 탁 치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푸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도 백스윙이고 그 다음에 공을 잡는 타이밍 그리고 공을 내가 왔을 때 임팩트 또는 내가 스윙의 그 스피드라고 맞아? 그러니까 쭉 미는 게 아니라 빨리 스피드를 내서 스윙의 스피드를 올리는 거. 이 세 가지 타이밍, 임팩트, 그 다음에 스윙의 스피드.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선수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셔서 그게 가능한 것 같고 저희 초급자분들은 이게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스윙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맞추시다가 그 다음에 손목을 살짝 써보시는 단계까지 가셔야지 처음부터 손목도 쓰랴, 스윙도 앞스윙을 하랴, 또 백스윙까지 하랴 처음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팩트부터 이게 탁탁 끊어서 치는 임팩트부터 먼저 하시다가 나중에는 손목까지 쓰시는 느낌까지 이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스윙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주안점을 보고 지금 알럼니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준비. 임팩트. 준비.
빼고 툭. 미 빼고 툭. 하나 둘. 예 하나 둘. 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하나 둘. 자. 예. 제가 이제 여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알럽니도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잡고 스윙이 이런 느낌. 팔꿈치가 미는 느낌이 아니라 예, 팔꿈치를 접었던 잘했나요? 예, 잘하셨어요. 예. 팔꿈치를 하완과 같이 접었다가 딱 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상체 위에 그 스윙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체 부분은 어떨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리 한번 오실래요? 그 쇼트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쇼트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양발을 중심 이동이 따로 없고 두 발을 살짝 버틴다는 느낌 앞에 일자 모양으로 버텨서 쇼트를 중심 이동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시도 쇼트의 연장선이라 했기 때문에 두 발을 그냥 버틴다는 느낌으로 지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 할 때 막 왼발에다 오른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중심 이동이 아니라 그냥 두 발이 다 버티고 자세를 좀 낮추고 있으면 백스윙 한 다음에 앞스윙에서 힘이 들어가는 스윙이 될 때 살짝 오른발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쓰시면 돼요. 굳이 내가 힘을 세게 주려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심이 흔드시면 공이 타점이 흔들려서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두 발을 버티신 다음에 쓰지 말고 살짝 낮은 자세로만 유지를 해놓고 백스윙과 앞스윙의 하체 힘도 같이 앞스윙할 타체 힘을 주시는 느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짝 오른발이 들어가는 요 느낌만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이 우리가 쇼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이 몸에서 공이 오면 공과 라켓과 몸이 일직선상에 있으셔야 되는데 스윙은 한 가지 됐어요. 몸 앞에서 당겼다가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몸 앞에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이 이쪽으로 오면 백스윙 했다가 나갈 때 앞스윙 다시 백스윙 했다가 이쪽으로 오면 앞스윙 발이 나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가까운 발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스윙을 했는데 이리 오면 이 발이 가까운 발이 나가셨다 치셨다가 다시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백스윙 하셨다가 가까운 발이 나가면서 발을 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공이 제자리에서 칠 수 있을 만큼 공이 길게 왔을 때 이렇게 해요. 근데 대다수 우리가 여성 회원분들 보면 스윙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 경우에 공이 휘마리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짧게 떨어지면서 나오지도 않아서 앞에 똑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 했다가 같은 발 같은 손 그 오른손 잡이면 라켓 든 손과 라켓 그쪽의 발을 백스윙 한 다음에 그 발을 나가시는 느낌이에요.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왼손잡이일 때는 왼손을 가지고 들고 있는 손과 왼발이 같이 나가셔야 되는 거고 오른손잡이인 분은 오른손 라켓 든 손 라켓 든 발 그 발에 백스윙 할 때 나가셔야 돼. 이거는 공이 짧을 때 여성 회원분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우리가 알럽니도 게임하실 때 보면은 계속 연결해 받아주다가 짧으면은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백스윙이 안 된 상태에서 저쪽 상대방이 세게 칠 줄 알았는데 천천히 올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 발에서 문제가 나는 거고 옆에서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도 다 발에서 문제예요. 그런데 푸시도 제가 아까 처음에 기본은 자세는 내 몸 한가운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몸 한가운데 당겼다가 그 다음에 앞승으로 나가는데 굳이 그럴 때 길게 나올 때는 발이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푸시를 한 번 연속적으로 푸시 두 번 세 번씩 칠 수 있는 공격이 평상시 실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한 번 쳤을 때 공이 내가 세게 치면 상대방이 하고 되기 때문에 공은 그 다음 천천히 오게 되기 때문에 뭐 돌아서 활을 치거나 그 다음에 또 불규칙적으로 공이 바운드가 떴을 때는 불안할 때는 한 번 또 쇼트로 연결을 하셔야지 푸시 치면은 그게 잘 그런 식으로 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리를 버티셨다가 한 번 푸시를 치고 나서 그 다음 가볍게 쇼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 세게 치고 나서 가볍게 쇼트 이런 식으로 연습을 쇼트 푸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길게 줬다가 앞에서 짧게 줬다가 이런 느낌도 연습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체 여기 지금 테이블 밑에 공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향을 한번 쳐보실게요. 네.
준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백 쪽으로 나가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준비. 하나, 둘. 그렇죠. 같은 발, 툭. 그렇죠. 왼발로 가서, 툭. 준비. 오른손 잡았다가, 툭. 그렇죠. 다시 한번 갔다가, 툭. 그렇죠. 지금처럼 알럽님도 지금 사이드로 빠졌을 때 그 왼발로 짚는 순간 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준비. 하나, 둘. 그렇죠. 둘. 준비. 하나, 둘. 이 하나 둘.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공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가까운 발 쪽으로 디뎌서 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짧게 떨어졌을 때 보실게요. 같은 발 같은 손으로 들어오세요. 툭.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예, 잘 치셨죠? 지금 알럽님이 하신 게 지금 하체 부분을 크게 이제 액션을 많이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모양새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푸시에 대한 개념은 이 스윙에 많이, 그러니까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안점보다는 내가 공이 왔을 때 기다리는 타이밍,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에 그 스윙의 스피드, 이 세 가지에 있는 게 그걸 잡으셔야지 이제 푸시를 정확하게 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론적으로 뭐 뭐는 어떻게 스윙을 어디까지 뻗어야 되나요? 이런 것보다도 회원님이 지금 주안점을 줘야 되는 거, 이런 소리가 딱딱딱딱 나으려면 면을 좀 두껍게 열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소리 보시면 알럽님 쳐주실 때 딱딱 소리가 났죠? 면이 두꺼웠던 거고, 또 하나는 공이 내 위치 타구점에 왔을 때 정확하게 타이밍 정점을 잡아서 타이밍 치는 타이밍과 임팩트, 그다음 공이 미는 게 아니라 스윙의 속도, 빠르기, 스피드, 이거를 잡으셔서 세 가지가 다 접목이 돼야 푸시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은 그냥 버텨준다라는 느낌이지 너무 많이 흔들어서 치시면 오히려 더 미스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 설명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네네. 보여드릴 테니까 알러님 한번 맞춰보세요. 보세요. 손목이 너무 꺾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해고 백스윙 할 때는 손목이 살짝 꺾었다가 앞에 헤드를 꺾어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 백스윙을 다 완전히 당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딱 당겨서 이 헤드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타구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면 이 백스윙이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건 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목이 너무 많이 돌아가르면 정확성도 떨어지면 그 다음 또 준비 동작도 늦어져요. 그러니까 꼭 백스윙을 하실 때 손목을 안으로 꺾으시고 나가실 때 풀지 말고 여기서 탁 잡아주셔야, 이렇게 딱 잡아주셔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거. 또 하나는 이 느낌. 누르는 느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헤드도 중요해요.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밀기가 좋고 이럴 때 누르기 좋은데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꾸 누르게 되는 거지 이거를 치는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손목이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라켓을 들고 있으면은 손목이 꺾어지지 못하고 라켓을 그냥 세워만 두면 누르기는 좋아요. 근데 뜬 공이면 뭐 로빙볼이나 그럼 얘를 누르면서 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45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손목을 당기실 때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세울 때는 이렇게 누웠다가 아래로 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면 정확하게 치는 느낌을 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옆쪽에서 제가 약간 처음에 그랬 그렇죠. 자꾸 지금, 옆으로 뺀다고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 급하시거나 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타구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팬홀더이신 분들이 예, 팬홀더 갖고 계신 분들이 옆으로 나가는 타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까 중심 이동은 쇼트나 쇼트 연장선인 푸시는 몸 한가운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과 라켓과 내 몸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쪽으로 벌어졌던가 몸하고 라켓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몸을 놓고 몸 안쪽으로 당기셨다가 나가실 때 발을 쓰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꾸 팔만 나가시는 경우 또는
나는 중심이동을 과하게 쓰고 싶어서 공이 중심이동을 하면 이렇게 세게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백스매싱 같은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급자분들이 또 스매싱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백스매싱 같은 경우는 공이 정말 높을 때 그런 손을 들었다가 살짝 회전을 주면서 타구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풋이라는 기술은 쇼트 연장선입니다. 공이 천천히 올 때 내 몸 앞에서 타구가 나가셔야 되는데 공이 옆으로 오면 어떻게 돼? 발이 나가셔야 돼. 발이 나가서 몸 한가운데서 라켓이 출발해야지 라켓만 몸으로 돌리거나 중심이동을 과하게 쓰시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공이 빠른 타구일 땐 더욱더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연속으로 타구가 칠 수도 없고 공이 빨리 오면 밀려요. 그리고 미스가 많이 나죠. 또 하나는 이렇게 치시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헤드를 라켓 헤드를 보세요. 공이 천천히 올 때도 공이 살짝 떠 네트 위에 뜨기 때문에 얘를 자꾸 배꼽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를 밑으로 내리시면 푸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체를 살짝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을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 중심을 허벅다리에 이렇게 버텨준다 자세를 낮게 해준다 그러면 라켓은 제 시선 안에 얘가 왼 오른쪽에 이 헤드가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당겼다가 쳐야 되는데 상체를 살짝 서시거나 헤드 라켓 자체를 배꼽 밑에서 두고 있으면 공이 이렇게 자꾸 덮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게 제일 미스 많은 거 보세요. 이런 느낌 엉덩이 빠지는 맞아요. 이건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면 공이 미쳐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발도 안 움직인 상태에서 자꾸 앞스윙으로만 뭔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스매싱 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나갔듯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백스윙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공이 아직 안 왔는데 백스윙도 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 회원분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많이 미스하는데 거기 때는 되도록이면 백스윙을 내 몸 안에 진짜 이 헤드가 내 몸에 닿고 온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을 해주시고 나가실 때 짧다 그러면 같은 발 같은 선으로 들어가서 타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안 되실 거니까 처음에 붙으셨다가 처음에 차라리 그냥 붙으세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치시느니 살짝 붙으신다는 느낌으로 해서 헤드를 내 몸에 붙였다가 오른발 헤드 붙였다가 오른발 이러면서 발이 일단 들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50cm 정도 내가 섰을 때 차라리 했을 때 50cm 정도 여유를 두시면 그 다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시고 공이 나올 때 시간적 여유를 버셔요. 그러면 백스윙을 정확하게 더 많이 충분히 빼셨다가 기다리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말을 하면 정말 그냥 공만 쳐다보게 될 때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 기다리고 투 이런 말씀을 자꾸 본인이 하시다 보면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하실 때 이 왼발도 왼손에 있는 팔을 밑으로 내리시면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쪽만 쓰시는 네네. 힘을 한쪽만 쓰시는 거거든요. 저는 푸시할 때 살짝 왼손을 이용을 해요. 스매싱 할 때도 왼손을 잡았다가 돌릴 때 활용하듯이 얘도 살짝 왼손을 앞으로 뻗으셨다가 백스윙 하고 났을 때 앞스윙 할 때 얘를 살짝 이렇게 그 왼손의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반대 방향으로 땡기는 느낌. 그러면은 왼손의 힘이 오른손의 반동의 힘을 전달할 수 있어서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타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제일 잘못된 거. 본인이 잘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잘못된 예를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시다가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라고 계속 숙지를 하면서 고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혼자서라도 아니면 좀 잘 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더 잘 칠 수 있는지 푸시의 효율적인 연습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중에 게임 중에 푸시치고 또 푸시치고 또 푸시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또는 본인 스스로 랠리할 때 리듬감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계속 푸시 치시지 말고 쇼트 쇼트 푸시 그러죠. 쇼트 쇼트 푸시 이런 식으로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연습. 또 하나는 제가 쇼트를 하시고 두 번 하시고 대각선 코스로 쳤고 또 쇼트 쇼트 한 다음에 또 다이렉트 직선 코스로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를 바꾸시는 거죠. 코스. 예, 코스를 변환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아주 세게 안 치더라도 코스만 변경해서 툭 가볍게만 쳐도 점수가 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지금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준비. 두 번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 둘, 굿이, 툭! 그러죠. 됐어요. 하나, 둘, 굿이, 툭! 그러죠. 지금 보면 알럼님이 이쪽으로 대각선 방향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 방향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소리. 하나, 둘, 굿이, 툭! 그러죠. 다시. 이거 설명을 안 드렸어요. 방향 바꾸는 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지금 방향을 바꾸실 때 손으로 이렇게 라켓으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이러면 미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제일 큰 원칙이 몸 한가운데서 나가라.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몸의 방향을 바꿔놓고 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라켓만 하려니까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손목만. 네.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몸하고 같이 방향을 몸하고 같이 가셔야죠. 라켓 가고 몸의 방향과 공과 라켓과 내 몸이 일직선상에 만들어 놓고 몸도 같이 틀어주시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직선으로 쳐볼게요. 굿이 그렇죠. 기다리고 투 오케이 잘 치셨죠.